300만 원으로 거의 한 300만 원 정도는 제품에 투자를 했어요. 저는 운이 좋게 400만 원 갖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얻을 돈도 없고 뭐 책상이고 뭐 이런 이제 뭐 컴퓨터하고 이런 거 네, 사야 그렇죠. 되는데 이런 뭐 직기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건데 마침 아시는 분이 부도가 났어요. 그래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. 맞지. 그분한테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너무도 좋은 찬스여서 그 대표님 찾아가서 키져라. 내 생활비 드릴 테니까 사무실 좀 쓰자 이래갖고 흔쾌히 키를 주셔가지고 제가 창업을 사실은 하게 됐었고 그래도 사실 6개월에 매출이 1,000만 원도 안 됐어요. 그래서 아, 이거는 또안 되는구나. 또 내가 생각했던 이 진짜 페이퍼상하고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, 그래도 한번 전시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. 그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유아 전시회는 소비자 박람회가 돼 있어요. 그래서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신청을 해서 갔더니 너무 폭발적인 인기를 받은 거예요. 거기서요? 네, 제가 6개월 동안 매출 1,000만 원도 안 됐던 게 거기에서 3, 4일 만에 뭐그 이상의 매출을 했으니까 이게 되는구나.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열심히 또 다시 이제 홍보를 하고 마케팅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를 했던 계기가 됐어요. 네. 네,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만 원 갖고 사실 창업을 했기 때문에 늘 진짜 자금에 시달렸고 그 자금을 풀어나가는 데에 너무도 어려움이 많아졌고 늘 거래처에 양해를 구해야 되고 정말 신용과 신뢰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결제도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늘 그런 부분에 가장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그 흐름 그것이 자금을 운영을 하는 데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현금흐름, 나서 예, 현금 흐름이라는 거. 흐름이죠. 예, 그것이 이제 제일 어려웠고 이제 두 번째는 영업이죠. 어쨌든 다양한 제품을 출시를 하고 다양한 경쟁자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브랜딩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24시간을 쪼개도 시간이 부족하고 늘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창업 초기에 4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솔직히 A급 직원들을 쓸 수가 없었어요. 당연히 저임금이기 때문에 저임금에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. 그러니 A급 직원의 한마디 해서 10가지 일을 할수 있지만 정말 뭐 저기에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는 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도 갔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인력적인 운영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래서 좀 괜찮아서 이제 아 이제 내가 좀 애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 또 직원 이제 또 퇴사를 해서 또 그거를 또다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가족 계획은 또 늦어지고 이런 중간중간에 사실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. 네. 질문 좀.